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멋진 장면을 마주할 때 흔히 별처럼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죠. 사랑을 맹세할 땐 밤하늘의 별도 다 따주겠다고 말합니다. 별이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상징 같은 거죠. 이렇게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사랑해서 사진가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천체 사진가 권우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저랑 서로 그냥 아름아름하게도 오늘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아, 저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게요. 네. 천체 사진가라는 예. 그 타이틀 자체가 예. 굉장히 낯설어요. 저도 그렇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네.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건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밤하늘에 떠 있는 것들 다 찍는 거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뭐 오로라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다 찍는데 사실 뭐 흔치 않은 게 시장이 적기 때문에 그 뭐 인물 사진은 찍어달라는 그 수요가 많지만 천체 사진은 별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 수요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세계 10명도 안 돼요. 그런가요? 예. 아, 그럼 전 세계적으로 뭐 10명도 안 되는 숫자라고 하면 예. 혹시 작가님 말고 우리나라에도 다른 작가분이 계신가요? 아니 뭐 이걸로 밥벌이 할 수 있는 시장이 한 사람도 못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예요 국내에선. 아 네. 그러시군요. 뭐 천체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많지만 이걸로 밥벌이까지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완전 전업으로 할 수 네, 있는 예, 예. 그만큼 작가님 실력도 물론 갖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원래는 회사원이셨다고 들었어요. 예, 회사를 다녔죠. 어떻게 하다가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신 건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야, 이 사진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야,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던 순간 오로라를 보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로라를 보고 와서는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2009년 12월 초에 오로라를 보러 갔다 왔고 중순에 사표를 던졌고 말일자로 자유인이 됐죠. 아, 그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일어났군요. 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방아쇠를 실제로 당기는 건 아주 그 오로라가 아주 도움이 됐죠. 저도 그 전 노르웨이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예. 그때 오로라 참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 작가님한테 그런 큰 뭐 삶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준 오로라 어땠는지 예. 같이 한번 영상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 보니까요, 와 네. 굉장히 멋지네요. 저 천막들인가요? 저건 뭔가요? TP라고 하는 건데 그 북미 원주민들이 그 원래 전통 집 예요. 북미 원주민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저걸 뭐 쳐놓고 살다가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다른 데 치고 옮기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저거는 전통 방식으로 짓긴 했는데 관광객들 너무 추우니까 오로라 볼 때 좀 와서 들어가서 몸 좀 녹이라고 저렇게 시설을 또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아, 그럼 저 천막에 이제 TP 들어갔다 네, 나왔다 네. 하면서 오로라도 보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촬영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곳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별이 잘 보이는 곳이어야겠죠. 아무래도 천체 사진가이시니까. 예. 킬리만자로 산에가 해발 한 5,000m 정도가 넘죠. 해발 6,000m에서 15m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공기층을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빛이 산란이 덜 돼서 막 별이 쏟아집니다. 저기 올라가면.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예, 산소가 예,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뭐 고산 증세가 오고 그러죠. 제가 킬리만자로 들어보니까 사람이 네.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들었거든요. 예, 일반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것보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당연히 힘들죠. 사실 예,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뭐 일단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호흡도 가빠지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잠깐, 확실히 높이 올라갈수록 별도 그렇고 그 하늘의 천체 현상들이 아주 잘 보이잖아요. 킬리만자로에서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순간 뭐가 있었나요? 그 킬리만자로에서 사진을 찍을 때그그 제가 이제까지 촬영한 것 중에 가장 밝은 별똥별, 그러니까 별똥별도 크면 덩어리가 보이거든요. 그 아, 덩어리가 되면 그래요? 예, 이렇게 막 우퉁부퉁 덩어리가 보이는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큰 별똥별은 특별히 화구라고 불러요. 화구. 네. 그 화구를 촬영했어요. 이제까지 평생 촬영한 것 중에 가장 밝은 걸 찍었는데, 그 가장 밝은 게 하필이면 킬리만자로 딱 가운데 놓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산딱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예. 그게 별똥별이라는 게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무도 거잖아요. 모르죠, 그건. 근데 그게 이제까지 평생 본것 중에 제일 밝은 게그산딱 가운데로 그 찍고 있을 때딱 맞아, 지금 떨어졌고, 카메라 세팅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예. 딱 거기로 가운데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저 네. 나무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그죠. 많이 예. 들어봤는데, 바오밥 나무 예. 맞나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로 그 나무 그죠?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예. 마치 동심의 그런 판타지에 있는 그런 나무 같은데, 예. 예, 그 나무도 나무지만 그 주변에 지금 은하수죠? 굉장해요. 은하수요. 예. 이거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호주입니다. 호주. 서호주. 예. 호주에 이런 풍경이 있나요? 이게 대륙이동설이라고 그 원래는 다 붙어 있던 대륙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똑같은 바오밥 나무가 마다가스카르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 호주에 가도 바오밥 나무와 평원이 아프리카랑 진짜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거 지금 예. 반영이네요. 밑에는 바다인가요? 아니요. 강인가요? 강물입니다. 강물. 강이에요? 예. 날씨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네. 흐르는 강물에도 저렇게 은하수가 다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신비롭게 보이네요. 네. 네. 자세히 보면 물고기도 한 마리씩 지나갑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저는 그래요. 타임랩스를 보면 항상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촬영하실 때는 그 감동이 더하죠? 사실은 이 구름은 그때 서우주 가서 처음 본 구름이에요. 5일 만에 구름을 처음 봤어요. 아, 되려 구름이 그리워지실 때쯤에 촬영이 그죠. 된 영상이군요. 최근에 제가 기사 네. 보다 보니까요, 그 작가님 성함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촬영한 사진, 그래서 뭐 2년 만인가 3년 만에 촬영을 했다라고 제가 뭐,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약 9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일기예보 할때 맑은 날 가시거리 보통 2, 30km잖아요. 근데 90km가 떨어진 게 찍힌 거죠. 예. 그게 참 쉬운 건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또잘 보이는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좀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네네. 처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면 그 보이는 크기가 네. 시직경이 그 태양의 한 절반 정도로 찍히겠더라고요. 일출에 딱 들어오는 크기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아, 해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림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찍는 데까지는 진짜 몇년 걸린 거죠. 아니, 90km면은 네. 카메라 방향이 살짝만 틀어져도 예, 안 됩니다. 힘들 것 예, 같은데. 계산을 굉장히 0.1도 이내 오차로 계산을 해야 돼요, 위치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차분하셔서 그런지 그런 촬영에 또 이게 성격이 잘 맞으시나 봐요. 예, 원래 출신이 공대 아, 출신이라서. 그러시군요. 예. 네, 좋습니다. 그 천체 사진가로서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뭐, 매 순간 다 행복합니다만, 뭐, 정말, 아까 그 별똥별을 갖다가 정말, 정말 그건 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찍힐 때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독도 찍을 때도 해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린 플래시라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죠, 그게? 그게 태양이 빨갛잖아요. 예. 빨간데 초록색 빛이 올라와요. 한순간 나타나면, 진짜 한순간. 초록빛이 확 타올라요. 그 끝머리에서. 예. 근데 그게 독도가 딱 해가 가운데 왔을 때 그린 플래시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독도 해 찍힌 딱 가운데 보면은 그린 플래시 같이 터졌어요. 그것도 뭐 거의 킬리만자로에서 별똥별 찍은 것만큼이나 운이 좋게 찍힌 그런 사진이죠. 그런 정말 찍기 힘든 순간을 찍는다는 건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많은 그런 연습도 필요하니까 네, 작가님께서 찍으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업 사진가로서 뭐 천체 사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전에 했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 지금 직업을 하고 계신 건데 꿈을 보통 이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뭐 일단 뭐 수입 자체가 회사원 다닐 때랑 사진가가 되고 나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예, 네. 그런 거에 뭐 굶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예, 그런 것들 뭐 포기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행복하죠.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지구상에 10명도 안 되는 사진가 중에 작가님이 있고, 나만 찍을 수 있는 사진도 벌써 몇 장씩이나 갖고 계시고. 아, 부럽습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그런 활동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재밌는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지구상에 별이 잘 보이는 데들 많은데요. 아직 안 가본 데도 많아서 조금 더 돌아보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꾸준히 촬영하시면서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면들 많이 볼수 있겠죠? 그렇죠. 오로라만 해도 사실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마다 계속 안 가면 안 돼요. 아, 매년 겨울에는 그럼, 예, 매년 겨울엔 오로라를 보러 갑니다. 더, 좀더센 거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 갑니다. 그럼 올겨울에, 뭐올 늦겨울쯤에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 새로운 오로라 사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오로라를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오로라 헌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라 투어를 영혼의 샤워라고 말하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 번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심 속 밤하늘도 의외로 꽤 아름답습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